독산이란 거기 이제 깊은 골이란 그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옛날에 숙가마 터에서 둘이 은신하고 있었는데. 발치산 지휘부 회의가 소집됐다. 회의 안건은 칠보발전소 점령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대 발치산들은 칠보발전소 주변의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칠보발전소를 포위했다. 이 때문에 칠보발전소 안에 주둔하고 있던 18대 대원 학도병 등 300여 명이 꼼짝없이 갇히게 됐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1월 10일쯤 배들이 거기서 완전히 칠보발전소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칠보발전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건물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밥도 못 얻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웠죠. 그러니까 3일간을 밥이 안 올라오니까. 칠보발전소 탈환 임무는 18대대에 맡겨졌다. 차 대장은 18대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칠보로 향한다. 쓸 수 있는 병력이 차이력 부대 105명, 18대대 105명밖에 없었습니다. 200명이었는데요. 그 나머지 그 잔여 병력은 또 그 칠보발전소 안에 들어가서 경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30명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다섯 대가 갔는데 30명 내려놓고 75명, 그 차 네 대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칠보발전소 일대 발치산은 2,500명에 이른다. 2,500대 75. 차이력 대장은 불가능한 전투의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칠보 작전에 참여했던 박기환 씨. 그때 당시에 빨치산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산에 꼭대기 있었다니까. 소총밖에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산 위에 빨치산들은 아래를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보 지서까지 가는 길 역시 빨치산의 시야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커브를 돌고 나면 건물에 차가 가려 보이지 않았다. 차이력 대장은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차 대장은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병력 수를 과장하기 위해 궁여지책을 세웠다. 해가 지자 차 4대를 가지고 진입로를 반복해서 오가기 시작했다. 적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헤드라이트를 켰고 건물에 가리는 곳까지 오면 라이트를 끈 뒤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이건 소재지 국민학교가 있는데 국민학교로 헤뻐이고 라이트가 켜져 하고 사무차가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이래서 그런 전투를 한 거예요. 여기 시산. 그 뒤에요? 그 뒤에가 칠보꽃이. 칠보면 진입에 성공한 18대대는 고지 탈환을 위한 공격을 시작한다. 거기서 이렇게 밖에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나오들 못이요. 지수 안에서 나오들 못이요. 근데 여기서 박격포를 이제 보내온 거예요. 고지에 가서 맞아버린 게 그때부터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했지. 시산을 점령하고 장군봉을 거쳐 800고지까지. 7번의 전투 끝에 800고지까지 진격. 불가능한 전투는 기적의 승리로 끝났다. 날들 무렵에 쳐다보니까 쭉 능선을 타고 가는데 그냥 대부대가 그냥 이동하는 식으로 쭉 이놈들이 슬슬 저쪽 산내면 쪽으로 고지 능선 타고 가더라고. 그게 흠이하게 보이다. 기막힌 승리였다. 하지만 상대가 동족이라는 것은 비극이었다. 지리산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군병과 빨치산들에게 물어보라. 너희들은 왜 죽었냐고. 새벽부터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물어보라. 공산주의가 무엇이며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자신 있게 대답할 자 몇이나 있겠는가. 토벌의 끝은 보이지 않은 채 칠보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정읍 일대 토벌작전은 50일간 계속됐다.